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험 종목은 KH바텍입니다. 동종목은 IT 부품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17,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강하게 하방 압박을 누적적으로 받으면서 올해도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자, 쉽게 돌파를 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동종목은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아주 강하게 지금 몰려져 있는 구간이라서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보다는 하방 압박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잠재자산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손실을 계속 누적적으로 내니까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매물벽이 이 구간에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000원을 돌파를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매물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재자산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종목 16,000원 이렇게 매수 들어갈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영업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추가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대박 종목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 내가 매수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KH바텍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잠재자산을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보십시오.